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 지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지요. 김정은이를 언급하면서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업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 소식이 나온 이후에 각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이가 당시에 북한을 가서 왜 북한의 순안공항에서 사진을 찍었으며 또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은 것, 결정적으로 이재명이가 그 당시에 북한 통일전선부와 거래하지 않았겠나, 뭐 여러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간첩단과 연계된 이재명 난리가 났습니다. 충북 동지의 간첩단 최고 20년 구형, 충격 반응,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DC인사이드에 지금 이재명이를 소환해낸 네티즌들, 국내 야구 갤러리에 찌가락 간첩단체의 20년 구형, 간첩 혐의 충북 동지회 최고 20년 구형, 2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 2월 셋째 주 선거 전망, 피거 측 증거 조작됐다, 혐의 전면 부인. 자,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충북 동지회 고문 박모 씨 등 두 명에게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원장 손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로써 충북 동지의 간첩 사건 1심은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지 무려 2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비밀 지하 조직 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강령, 규약 제정, 혈서 맹세문까지 작성하는 사상범이라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복적인 법관 기피 신청과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 지원을 철회하면서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하에 권리를 악용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북통신문, 체증 사건 등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 조작이라며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에 정도 없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족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 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누어 공작원과 지령문, 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 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박 씨 등을 포함해 활동가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 중 한 명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 현재 재판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나머지 활동가들의 재판은 중지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라며 나머지 피고인의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연일 개정해서라도 같이 선고하겠지만 안 되면 분리 선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들의 선거 공판은 다음 달 셋째 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얼마나 이 간첩단들이 꼼수에 꼼수를 부리며 법거라지 마냥 이 얼마나 연기를 했단 이야기입니까? 자, 여기에
뭐 충격 반응들이 터져나오고 있죠. 간첩은 반역자라 사용 아니면 무기인데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린 놈들이 남긴 결과물이네.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충성한 자는 밥줄 필요 없다. 사형에 처하라. 양산 최고위 간첩은 자칭 목사 최용도도 이적 행위 의심되는 일들 많은데 잡아 조사해라. 임종석 동무, 해골찬 동무, 문재양 간첩들 보고 있냐? 떨고 있냐? 너들도 곧이다. 간첩들은 무조건 사형시켜라. 밥값이 아깝다. 대공권 박살낸 문재양. 이 삶은 소대가리 먼저 사형 구형해라. 뭔 20년이야. 간첩들은 무조건 사형시켜야지. 자, 이런 충격 반응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전 정권 때 대통령이었던 문 씨부터가 월남 패망의 휘홀감을 느꼈다고 했고 6.25 전쟁 때 김일성과 함께 남침을 주도했던 김원봉을 극찬했고 중국 방문 때도 남침을 적극 도왔던 마오쩌둥을 칭송했으며 김정은에게 직접 위문의 USB를 전달했고 전방의 일부 군사시설들 철거 및 군부대 훈련, 뭐 문재인, 민주당 뭐 다 소환되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충격, 충북 동지회, 이재명 도와달라, 북한의 도움 요청. 이게 무엇이냐? 조선일보가 단독 충북 동지회, 이재명의 대중 결집 될 수 있게 북한이 도와달라. 충북 동지회가 북한에 보낸 통신문 포함. 자, 또한 검찰 이재명 대북 송금 최소 17차례 보고 받았다. 2023년 9월 20일 검찰 이재명 대북 송금 최소 17차례 보고 받았다. 방북 위에 쌀 2,000억 원어치 지원 계획.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사설 직접 결제 뒤 수고했다. 격려해놓고 부지사가 몰래 했다니. 자,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재명 우리 북한 발언 논란.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하여 세운 나라. 이재명. 평양에 갔던 이재명의 사진과 중국 대사에게 급신. 이재명은 리짜이밍. 대한민국 자존심 송두리째 날렸다. 싱하이밍 논란 속에 민주당 의원들 중국 방문. 북조선 댓글 부대는 김정은 암살, 김영철 암살 삐라 본다고 허락받았나? 뭐. 자, 여기에 이제 뭐 많은 댓글에서 무엇이 있느냐. 한마디로 무엇이다? 이재명은 정말 간첩이 아닐까? 또 혹은 반역자들, 민주당 중국몽, 이재명 중국몽.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충북 동지의 간첩단이 왜 북한에 이재명을 도와달라고 충격 요청을 한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대한민국 총선에서 더불어공산당, 저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북괴 김정은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은 그냥 단순한 총선이 아니라 거대한 중국 공산당과 또한 북괴 김정은 공산당에 포섭된 저 더불어 공산당과의 전쟁입니다. 전쟁.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격려와 성원,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